서울의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여성 청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면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목사의 범죄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뤄졌습니다. CBS는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피해 여성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밖에 알릴 수 없었던 사정을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여성 청년인 A씨는 다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던 지난 2018년과 2019년 담임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성추행은 강압적이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자기 발로 제 의자를 이렇게 끌어요. 자기 앞으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만지거나 아니면 자기 발로 다리, 제 다리를 이렇게 쓸거나 그리고 이렇게 막 안으면은 제가 옥수수 그만하라고 싫다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만 10초만 조금만 나한테 힘을 줘 이런 것들을 되게 자주 했어요. 피해자는 또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리더급 여성 청년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상담을 핑계로 한 명씩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같이 제자반 하는 언니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저한테 내가 너한테 이걸 말하면 너가 시험 들어서 나갈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힘들어서 말을 해야겠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언니가 알고 보니 언니도 약간 성추행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었더라고요. K 목사의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지만 피해자들은 즉각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K 목사는 제자 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 절대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를 마치 목회를 돕는 것처럼 포장하고 피해자들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힘을 줘. 네가 나한테 힘을 줘야 돼. 나는 너무 힘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 너무 힘들고 목사를 피하기 위해 훈련을 그만두거나 나가겠다고 하면 배신자로 몰아갔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깨뜨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라는 걸 알아서 계속 그런 걸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가면 얘네 다 끝나지? 그럼 너는 쟤네 인생 망치는 거지? 다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셨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피해자들의 탓으로 여기게 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심지어 자신이 당한 일이 성범죄 피해인지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피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내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내가 그냥 이 부분을 하나의 헌신으로 하면 목사님이 그래도 뭔가 힘이 나고 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신뢰관계를 이용한 그루밍이었습니다. 권력형 폭력인 경우는 피해자들이 다수예요. 그리고 그 피해 정도도 다 달라요. 그루밍 성격을 띠니까 자기가 실제적으로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K 목사는 지난해 11월 소송 노회 재판에 기소돼 면직됐습니다. 기소 당시 가해자의 혐의는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자만 7명으로 드러났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